안녕하세요. 2022년 강서구의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이 궁금하다면 강서 구민과 함께하는 달달한 꿀팁 정보, 척척박사 새롬쌤과 함께할까요? 새롬쌤 너무 궁금해요. 호! 나는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사 새롬쌤. 새롬쌤, 저 소원 빌었어요. 올해는 강서 구민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라고요. 그래, 민주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올해 다양한 복지 혜택이 더 많이 생겼다고 하니 알아볼까? 요즘 뉴스로 긴급 재난 소식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막상 집을 떠나서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다행히 올 3월부터 재난 상황으로 긴급히 임시 거처가 필요할 때 최대 6개월까지 거주 공간을 제공해주는 디딤돌 주택 제도가 운영된다고 해. 정말 다행이에요. 누구나 닥칠 수 있는 힘든 순간에 희망의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어요. 새롬쌤, 엄마 아빠가 밤마다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건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고민돼요. 돌봄 고민을 덜어줄 곳이 더 많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행히 맞벌이 부부라면 월 5만 원의 이용료로 만 6세에서 12세 아동을 정성껏 돌봐주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고학농과 화곡활동에 추가로 개소된다고 해. 부모님께 잊지 말고 꼭꼭 말씀드리렴. 네.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이제는 얌전히 기다리면서 간식도 먹고 즐겁게 있을게요. 새롬쌤,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아이를 또 계획하고 키우는 분들에게 혜택을 늘리면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강서구에서도 더 많은 맞춤형 혜택이 생겼다고 해. 2022년에 태어나는 영유아에게 바우처로 일시금 200만 원, 영아수당은 0세에서 1세까지 월 30만 원씩, 아동수당은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고 매월 10만 원씩 지급된대. 2022년엔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서 강서구 어린이들이 무럭무럭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새롬쌤, 코로나19 때문에 할머니가 집안에만 주로 계시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하세요. 옛날처럼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돼요. 쌤도 어르신들 활기 찾으시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끝났으면 정말 좋겠다. 쌤, 근데 요즘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꼭 친구가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강서구는 어르신 30분을 대상으로 AI 돌봄 로봇이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해. 로봇이 약 복용이나 식사 시간도 알려주고 신나는 노래도 함께 제공해 드린다고 해.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새롬쌤이 아니었다면 이런 좋은 소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소식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